연예계가 비키니 여 경쟁으로 아주 뜨겁습니다. 나이를 무색해하는 30대 몸짱부터 이제 갓 20대가 된 스타들까지 숨겨둔 몸매를 비키니로 드러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비키니 열풍은 과도한 노출이 주는 반감과 또 지나치게 여성을 성적으로 상품화한다는 이런 비난 여론에 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스포츠동아 허민영 기자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굉장히 덥죠. 무더운 네. 날씨 때문에 그런지 연예계에 또 비키니 열풍이 아주 뜨겁네요. 그저 날씨 탓으로 보기에는 올해 들어 유독 비키니를 입고 대중 앞에 나서는 스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성 스타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자신의 몸매를 드러내는 일은 과거에도 있어 왔죠. 여름이란 계절에 맞춘 시즌 CF나 잡지 화보를 통해서였는데요.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휴대전화를 통해 감상할 수 있는 이른바 모바일 화보로도 비키니는 종종 이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비키니 열풍의 특징은 상당수가 해당 연예인이 직접 운영을 하거나 혹은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홍보를 위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쇼핑몰 CEO인 이 스타들이 이제 비키니 열풍을 이용하고 네.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럼 비키니 화보를 통해서 직접적이거나 또 간접적으로 쇼핑몰 매출을 올린다는 말일 것 같은데요. 일종의 제품 화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열풍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성공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스타가 일반에 공개한 비키니 화보를 통해 기대 이상의 매출을 거둔 케이스가 있었고 이것이 열풍을 이끈 도안선이 됐다는 논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뜨거운 비키니 열풍, 네. 과연 그 도화선은 누구인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그룹 투투 출신의 황혜영 씨가 아, 아닐까 예. 싶습니다. 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을 통해서 비키니 화보를 내놔서 큰 화제를 모았었죠. 황혜영 씨의 비키니가 대중의 큰 관심을 끈 이유는 37살이란 나이를 무색해하는 훌륭한 몸매를 드러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대중의 시선 잡기는 그 쇼핑몰의 매출로 직결되기도 하는데요. 황혜영 씨 측은 비키니 화보를 통해 공개했던 당일 쇼핑몰의 방문객만 20만 명에 달했으며 수영복 역시 억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와, 황영 씨가 지금 나이가 37살이라고요? 네, 정말 20대를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20대를 벌써. 훨씬 네. 와, 정말 몸매가 좋으시네요. 황영 씨 네. 이런 성공사례에 힘입었다고 할수 있을까요? 여성 스타들의 비키니가 줄을 잇고 있어요. 황혜영 씨의 성공사 얘기를 좀더 해보니요. 황혜영 씨의 성공사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선점 전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키니 화보의 공개 시점이 6월 초였죠. 좀 일렀는데요. 여름 초입에 들어서는 때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이라고 할수 있는 7월에 들어서면서 줄줄이 비키니 화보가 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30대 몸짱 신드롬을 주도했던 황혜영 씨에 이어서 가수 백지영과 유리가 이에 가세했고요. 또 그룹 클레오 출신의 최은정도 비키니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또 일명 단백질 소녀로 불리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이지연은 황혜영이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의 후속 비키니 모델로 나서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인터넷 쇼핑몰의 홍보 및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화보를 제작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올 여름에 이 네. 비키니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각 축장이라고 한다면 단연 쇼핑몰을 꼽을 수 있겠네요. 네. 번외 경쟁도 좀 뜨겁다고 할수 있을 것 번외 같습니다. 네. 경쟁이요? CF나 또 다른 모바일 화보를 통해서 예. 할수 있겠는데요. 얼마 전 모바일 화보를 공개한 방송인 안혜경 씨가 비키니 화보를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또 5인조 여성 그룹 LPG는 워터파크의 CF를 통해서 그들의 몸매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해외 스타의 비키니 열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제시카, 좀 전에 나왔던 제시카 고메즈가 그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오늘 만나본 여자 스타들만 해도 정말 많고요. 네. 이렇게 여성 스타들의 비키니 화보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명암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섹시미라는 표현이 이제 더는 어색한 표현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동안의 몸짱 열풍까지 몸에 대한 관심은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트렌드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타고난 곳은 한계가 있듯이 결국 대중에게 몸매를 드러내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뒷받침돼 가능했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황혜영 씨를 비롯한 30대 스타들의 화보는 여성들에게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네.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다면 또 반면에 부정적인 시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과도한 노출이 주는 반감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예, 또한 비키니 화보가 줄을 잇고 있는 점 또한 지나치게 시류에 편승한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련의 비키니 화보들은 인터넷 쇼핑몰,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도 적지 않은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여성 스타들의 비키니 화보도 그렇지만 남성 스타들 요즘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흔히 복근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몸매 공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엄청난 예, 그럴 스트레스이겠죠. 것 같아요. 스타일뿐만 아니라 이제 몸매에서도 모범이 돼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요즘 스타들은 몸 만들기를 자신의 가치를 더 올리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여기고 있기도 한데요. 몸매란 건강을 담보로 하는 만큼 긍정적인 측면도 없진 않겠지만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다소 지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자 스타든 남자 스타든 정말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얘기, 이 노출 열풍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동화 허민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